제선왕이 아직도 제 나라에 지금 계신 거예요. 제선왕이 문할 제환 진문지사를 가득 문호이까. 제선왕의 마음속에는 온통 그 패권을 차지하는 마음에 지금도 있어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 춘추시대와 전국시대가 있는데, 춘추시대에는 춘추오패라고 해요. 춘추시대는 공자님이 살았던 시대로 보시면 돼요. 지금은 맹자가 살았던 시대니까 이제 전국시대거든요. 전국시대에도 춘추시대 때 제나라 판공이라든지 진나라 문공, 그 다음에 진나라 목공, 송나라 양공, 초나라 장왕, 이분들이 춘추오패인데, 그 중에서 제나라 환공은 자기 할아버지 할아버지였던 제나라 환공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근데 자기 할아버지 이야기만 묻기는 뭐하니까 진나라 문공까지 싸잡아서 제나라 환공과 진나라 문공의 일을 좀 자세히 한번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질문이. 그죠? 해석하면은 제나라 선왕이 붙기를 제나라 환공, 진나라 문공의 일을 가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 선왕의 성은 전씨고 명은 벽강이니 제후로서 참칭 왕야라. 제후였는데 참남댁의 왕이라고 일컬었다 말이죠. 제 환공, 진문공은 거기 그건 좀 알아두세요. 제 나라 환공은 이름이 소백이에요. 잔주에 나와있죠. 명소백 이렇게 돼있죠. 소백이고, 진나라 문공은 이름이 중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도 필요하니까 알아두세요. 네. 개, 폐, 제후자라. 이 두 사람, 두 임금이 다 제후의 으뜸이 되었었다 이거죠. 여기 폐라는 것은 패권을 차지했다 하는데, 지금 시대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쯤 그런 역할을 한 분이죠. 맹자 대왈 중리 지도 무도 환문지 사다라. 맹자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대답하기를 중리 지도, 중리 지도라는 것은 공자님의 제자들, 즉 공자의 문화생 중에는, 즉 공문에는 무도 환문지 사라. 이거 환자는 제환공이고요, 문자는 진문공이에요. 여기 도자는 말할 도자예요. 이야기하다, 말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나라 환공과 진나라 문공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부끄러워서. 그 말이에요. 시로 후세에 무전언하니, 이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에 말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로 인해서 후세에 무전언, 제환 진물의 일이 전해진 게 없습니다. 결국엔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신이 미지 문냐하니, 제가 미지 문,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무이즉 왕호인저. 여기 써이자가 그칠이자로 해석을 하라는 말이지요.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마지 못한다면, 마지 못해서 꼭 말씀을 드린다면, 그 말이에요. 드린다면, 왕호인저. 왕도 정치를 했던 그 왕천하의 왕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는 언냐라, 도라는 것은 말한다는 뜻이다. 동자왈, 동자는 동중서라는 분이에요. 한나라 때 대학자예요, 이분이. 동중서가. 동자왈 중리지문의 우척동자의 수칭오패는, 동중서가 말하기를 중리지문의 공자님 문화생 중에는 우척동자라도, 대개 어른들은 예전에 구척, 팔척 이렇게 쓰니까 우척이란 아이들을 말해요. 그 어리고 어린 아이들마저도 수, 칭, 오패. 오패를 칭은 이게 일컬을 칭자니까 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수, 부끄럽게 여긴 것은, 까닭은 그 말이죠.
위기 선사력이 후인의야라 하니. 그 선사력, 이 선자는 앞세울 선자예요. 사자는 속일 사자지요. 그러니까 힘을 속여서 힘을 속이는 것을 앞세우고 이 인과 의를 뒷전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힘말을 앞세우고 인과 의는 뒷전으로 했기 때문에 인과 의를 배웠던 공자의 제자들은 그 말하는 자체를 부끄럽게 여겼었단 말이죠. 역차의야라. 동자가, 즉 동중서가 요 말을 파악하기를 요렇게 파악했다 이거죠. 중리의 문화생 중에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인의를 뒷전으로 하고 힘만, 힘과 속임수를 앞세웠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라고 말했으니 역차여라.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한 중리지도 무도 환문지사의 실예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는 이 써이자는 그칠 이자예요. 그만둘 이 그칠 이 이로 통용이니 통용이 되니 무이는 무이라는 것은 필욕 언지이 부지하라.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하여 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말로 하면 마지 못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왕은 여기 잘 알아두세요. 왕자 밑에 거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죠? 앞으로 이 왕자 밑에 거성이라고 표기된 그 왕자는 왕천하, 즉 왕도정치의 왕자입니다. 그냥 임금 왕자가 아니고요. 그것을 여기 번역할 때는 많은 책들에 천하의 왕노릇할 왕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전도 그런 게 있고요. 천하의 왕노릇할 왕이라는 것은 왕천하지 되어라. 천하의, 거기 바로 나오네. 천하의 왕노릇할 방법을 말한다. 그렇게 딱 맹자가 던져놓으니까 궁금증이 생기지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왕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겠지요. 바로 질문이 나와있죠. 왈 덕이 하여즉 가히 왕의 리 있고. 말하되, 질문이죠. 또 묻기를. 덕이, 그 임금의 덕이 하여 어떻게 되면 가히 왕의 리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왕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패도가 아닌 왕도정치의 왕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답은 그 당시 뭐였죠? 춘추 전국시대는 눈만 뜨면 전쟁한다겠죠. 그 다음은 그거는 전쟁한다는 건 땅에 욕심이 있는 거고 민생은 뒷전에 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굶주린 것은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이죠. 그걸 인인데 왈 보민 이왕이면 막지 능 어야리이다.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보호하는 왕이라면, 보호하려는 왕이라면 막지능어. 막자가 들어가서 아무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도 능이 막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보자는 애호니까 애자는 아낄 애자예요. 백성들을 아끼고 호자는 보호할 호자지요. 그러면 또 문제가 있을까 하면, 아, 그럼 나도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죠? 왈, 약, 과인자도 가히 보민 호재일까? 말하기를, 과인 같은 사람도, 그죠? 보민 할 수 있겠습니까? 즉,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시원하죠? 왈, 가한이다. 네, 좋습니다. 그 궁리가 땡길 거 아니에요, 그죠? 왈 하유로 지오의 가야 있고. 유자는 이유 유자네요. 무슨 이유로, 무슨 이유로 나의 가함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거기에 적임자라는 걸 어떻게 하십니까? 재밌어지죠? 왈 신이 문지 호흘호니. 대답하기를, 제가 문지 호흘호니, 호흘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호흘에게서
들어보니 왈 왕이 좌어 당상이여신을. 왕께서 그 호홀이 말하는 게 왈자예요. 고미지 왈자는요. 호홀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더란 얘기죠. 호홀이 말하기를 왕께서 당상에 앉아 계시거늘 요 견우이 과 당하자러니. 여기 유자는 있을 유자지만 이런 때는 딱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하기 뭐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했었다 할 때 유자를 써요. 이렇게요. 그럼 뭐요? 소를 끌고서 당 밑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더니 누구라고 지칭할 수 없지 여기는요. 그런 사람이 있었더니 왕이 견지하시고 왕께서 그것을 보시고 왈 그건 왕이 말하는 거네요. 묻기를 우는 하지요. 이럴 때 지자가 진짜 갈지자로 쓰인 거예요. 극히 드물었죠. 우는 하지요. 소는 어디로 가느냐? 저소 어디로 끌고 가느냐? 대왈 대답하기를 누가 대답합니까? 그 어떤 사람이 대답하는 거지요. 대답하기를 장이 흔종이니이다. 장차 흔자는 이게 땜질할 흔자예요. 피칠할 흔자인데 이 종자는 이게 큰 저 에밀레 종이라든지 이런 종이에요. 그 종을 만들면 아무리 정밀하게 주조를 해도 그 거기 뭐야 공기 구멍이 터지고 이런 데가 틈이 생기잖아요. 그 틈을 메꾸지 않으면 소리가 깨지는 소리가 난단 말이죠. 이게 새로 종을 만들면 이게 살아있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를 칠하면 어떻게 돼요? 다 스며들어가고서 이게 굳잖아요. 그 공간이 없어지지요. 그러면 종소리가 온전하게 날 거 아니에요. 그 종에다가 피를 칠하는 그 일이 흔종이에요. 흔종을 하려면 반드시 산짐승을 잡아야 하잖아요. 결국에는 뭐예요? 저소 갔다가 잡아서 피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흔종이에요. 아시겠죠? 대답하기를 장이 흔종이니이다. 장차 종 새로 만든 종에게 종을 피를 칠하려고 잡아서 저 소수를 잡아서 피를 칠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흔종의 의식에 쓰려고 합니다. 왕왈 사지하라. 왕이 그걸 보고서 소가 이게 참 그렇죠? 저 죽으러 갈 땐 다 알아요. 그 커다만 눈에 그 슬픈 빛이 띄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소도 죽는 자리를 가는 걸 보면 개도 끌려가기 싫어서 그런 거 다 보셨죠? 그것처럼 그 모습을 보니 임금이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말하기를 왈 사지하라. 사자는 놓을 사자예요. 그것을 놓아주어라. 살려줘라 그 말이죠. 오 불인 기 곡속 약 무죄이 사지 취 사지하느라. 내가 임금인 내가 불인 이거는 참아 못한다 그 말이죠. 참아 그 곡속 곡속이라는 게 이제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이에요. 약 무죄이 취사 죄가 없는데 사지로 죽음의 경지로 끌려가는 것이 벌벌 떨면서 끌려가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내가 참아 그걸 볼 수가 없구나. 그러니 놔줘라 살려줘라 그 말. 대왈 연즉 폐 흔종녀이까. 그 속 끌고 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흔종의 의식을 폐지해도 되겠습니까? 그 질문이죠. 왈 하가폐하리요. 이 하가폐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어찌 가히 폐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찌 가히 폐지할 수 있겠니. 이양 역지라 하소서니. 그 손은 놔주고 양으로서 바꾸라고 했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양은 그 자리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양을 잡는지 참 그건 불쌍한 모습 못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지금 소는 내 눈앞에 죽음에 끌려가면서 벌벌 떠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 그 산짐승이 곧바로 가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놔줘라, 그렇게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여기까지가 호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까지 했다라고 하셨으니, 그래서 토를 뭐뭐라 하사소니, 원래는 하샤소니 이렇게 다는 거죠. 실제는 뭐뭐라 하니 이렇게 달 것을 존칭이기 때문에 하사소니라는 토를 다는 거예요. 불식해이다. 알식자죠. 알지 못하겠습니다. 유저일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호흘은 제 신야라. 호흘이라는 사람은 제 나라의 신하였다. 흔종은 신주 종성이 살생 취혈하야 이토기 흔극야라. 흔종이라는 것은 새롭게 주조한다고 하지요? 우리 주조한다고 할 때 주종이네요. 그죠? 종을 새로 만들어서 완성이 되면 살생취혈. 그 생자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희생이라고 했지요. 희생할 때는 삼생이라고 했지요. 뭐예요? 우양실 했잖아요. 소, 양, 돼지를 잡는다 했잖아요. 그때 생이에요. 소를 잡든 돼지를 잡든 뭐 그런 거 잡는 거죠. 그 이 사생이라는 것은 그 산짐승을 잡아서 취혈, 피를 취해가지고 이 독이 흔극해라. 흔자는 이게 흔극이니까 극이 튼극자지요. 그 흔자도 이게 그런 건가요? 그 흔극을 이 도자는 이게 칠할 도자예요. 바를 도자예요. 바르는 것이다. 곡속은 이게 곡속 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장이 곡속장이에요. 곡속은 근데 곡속자를 다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전부 뿔각이 들어있지요. 산 짐승들, 즉 뿔이 달려있는 짐승들이 벌벌 떠는 모습이 곡속이에요. 아시겠죠? 곡속은 공구무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양이다. 맹자, 술, 소, 문, 호흘, 지, 어이, 문, 왕, 부지, 과, 유, 차사부라. 맹자가 호흘의 말을, 호흘한테 들은 바의 말을 기술하고, 쭉 말을 하고, 문, 왕, 부지, 과, 유, 차사부와, 왕한테 묻기를, 과연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묻는 말이에요. 언항이 문할 재환 진문지사를 가등 문호잇감 재선왕은 성이 전시요 명은 벽강이니 재후 참칭왕야람 재환궁 진문궁은 개폐 재후자람 맹자 대발 중리지도의 무도환문지사자람 시로 후세에 무천원하니 신이 비지 문야하니 무이즉 왕혼점 도는 언야라 동자 동제발 중리지문에 오척동자의 수칭 오패는 위기선 사력이
호인의야라하니 역차흐야람 이는 이로통용이니 무인은 필욕언지 불지야람 왕은 위왕천하지도람 왈덕이 하여즉하이 왕을 잇고 왈포민 이왕이면 막지는 어야리다 보는 애호야라 왈약화인자도 가이 보민호제잇감 왈가하니다 왈하유로 지오의 가야잇고 왈신이 문지호흘호니 왈왕이 좌어탕상이여신을 유견우이 과탕하자로니 왕이 견지하시고 왈우는 하지요 대왈장 이흔종이니다 왕왈사지하라 오이풀인 기곡속약무죄이 쥐사지하노라 대왈연즉폐흔종여잇가 왈하가폐야리오 이양역지라하사순이 불식해이다 유저잇감 호흐른 제신야라 흔종은 신추종성이 살생취혈하얌 이도기 흔극야람 곡속은 공구무라 맹자이술 소문 호흘지어이 문왕푸지 과유차사부람